이제 지방순회 일정을 거의 한 달간 하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소를 대구 경북으로 하면서 오늘 이 행사가 지난 한 달가량 대한민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마지막 행사입니다. 오늘 마지막 행사를 대구 동성로에서 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예상은 추석 전후로 골든 크로스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했는데 추석 전후보다 한 2주일 앞서서 골든 크로스가 되는 바람에 이 행사가 더욱 빛이 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대구 경북 제도약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TK는 대한민국 70년 성취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고 선진국 지도의 진입에 그동안 우리 TK의 땀과 노력이 뒷받침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구미공단과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성서공단 등이 있었고 또 대구를 중심으로 한 섬유공업이 있었습니다. 선진국 진입을 하는 견인차였으나 오히려 지금 TK 지역은 쇠퇴와 낙후일로에 와 있습니다. 지역총생산 GRDP라고 합니다. 이것이 20년째 전국의 꼴찌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미래 비전에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홍준표가 이어받아서 지난번에 대구 수성구에 출마 선언할 때 대구를 풍패지향으로 다시 만들겠다. 그 말은 대통령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 특혜의 중흥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TK 비전의 기초를 닦고 대선 승리에 그리고 대선 승리로서 TK 비전을 완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확 바꿀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에 대구 경북이 다시 주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를 위한 5가지 대구 경북 지도민들과 약속을 드립니다. 그 첫째가 TK 신공항을 우선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짓고 가덕도 신공항은 김영삼 공항으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의 무안 신공항은 김대중 공항으로 명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 신공항을 4대 관문공항으로 만들고 물류와 여객이 복합된 그런 공항으로 만들겠습니다. TK 500만, 충청권 500만, 1천만 여객과 물류가 몰려드는 대한민국 4대 관문공항 중에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2020년에 제가 발의한
대구 통합 신공항법을 통과시켜 중앙정부 주도로 직계인 신공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규제도 완화하고 예타 문제도 처리하고 그리고 활주로는 유럽과 미주노선이 직항로로 갈 수 있는 3.8km로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용기는 2.75km만 하면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하니까 활주로를 2번으로 2개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항이 떠나고 난 뒤에 동촌에 이것은 후적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적지라고. 이 동촌 후적지 200만 평은 두바이식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으로 신공항 특구로 그 지역을 지정하고 첨단 관광 상업지구로 만들어서 24시간 잠들지 않은 도시 두바이 형태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초고층 개발을 하고 대규모 쇼핑몰을 들어오게 하고 문화, 관광, 레저, 복합단지로 두바이 방식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고도 제한이 해제된 대구 북구, 동구, 낙후 지역도 복합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이루어질 플라잉카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젠 하늘을 나르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신공항에서 대구 동촌 두바이 특구 그리고 대구 신시청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앞 이 노선을 플라잉카 노선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과 구미 안동 경주 포항까지 연결하는 플라잉카 노선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 교통망 확충을 위해 TK 도심 어디서나 신공항까지 30분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구 공항 고속철을 만들고 그리고 직통 고속도로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플라잉카 기반 시설 구축하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신공항을 연계하는 첨단 공항공단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구미공단을 조성하고 포항제철을 만든 그 후속 작품으로 TK5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공단 근처에 공항공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산업단지를 200만 평 정도 만들고 반도체 등 미래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공항공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미래차 개발단지, 전기수소차, 플라잉카 산단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주변에는 에어시티라고 공항도시입니다. 신공항 인근에 30만 명 규모의 에어시티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악열을 연계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첨단 학과들을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에 여기에서 근무할 그런 대학생들을 산학 연계로 조성을 해서 우수 인력 8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충당을 하게 함으로써 대구 경북에서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서울로 올라가지 않아도 좋은 양질의 취급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구미공단 스마트 재구조화를 시급합니다. 지금 구미공단이 대한민국 공단 중에서 가동률이 6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저 수준입니다. 구미공단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 전기차종업종, 전기전자업종으로 이룩된 구미공단을 스마트 재구조화를 통해 파격적인 조세금융 혜택으로 나갔던 기업들을 유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화된 산업으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구미 5공단 첨단 하이테크 밸리를 육성해서 도심 항공교통 산업 클러스터를 구미공단에 조성토록 하고 차세대 배터리와 2차 전지 산업을 유치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항의 수소경제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탄소 제로 시대가 되면 포항제철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에 동원되는 모든 전기나 그 다음에 에너지는 수소 전지로 대체하지 않으면 포항제철이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을 블루밸리 국가 산단으로 만들고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 연지, 전력전지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포항을 한국 수소전지의 메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친환경 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들어서 동해안의 원전의 풍부한 전력과 러시아산 LNG 그 수입을 기반으로 LNG, 원전, 수소의 그린 에너지 산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미래 산업 추진으로서는 안동은 의학 바이오 산업을 추진을 계속하고 경주는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다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는 첨단 베어링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정체를 뒤로 하고 TK 미래 50년을 바라보면서 TK의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저를 키워준 고향이고 또 저를 지금의 홍준표로 있게 해준 그런 고향입니다. 저를 낳아준 고향은 경남 창녕이지만은 초중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다니면서 대구는 저를 키워준 고향이고 홍준표의 오늘이 있기까지 대구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대통령이 되어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권 탈환의 기수로 여러분들이 홍준표를 밀어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만전의 만전을 기해서 꼭 정권을 되찾고 TK 50년 미래를 준비하고 앞으로 이 지역의 우리 아들, 딸들이 50년 동안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답답하실 겁니다. 이번 추석도. 그런데 5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내년 3월 9일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이제 새로운 선진국 시대를 열어가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TK 주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고 요즘 돌아가는 게 참 다행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TK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바칠 것을 여러분들에게 거듭 다짐하고, 이 선거법이 있으니까 지지해 달라고 하면 이게 걸려요. 지난번에 모 후보처럼 그래 하면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딱 발표만 하고 그냥 갑니다. 양해해 주십시오.